봅시다. 어느 공장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로를 설치하려고 한다. 수로의 단면은,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있어서 물이 이렇게 탁 흐르는 거야. 그림과 같이 각변의 길이가 4m인 사다리꼴이고 바닥면과 옆면이 이르는 각을 세타라고 하였을 때 밑면의 넓이의 최댓값은 단면의 넓이의 최댓값. 그러니까 여기가 넓어야지 물이 많이 흐를 거 아니야. 오케이 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 사다리꼴의 넓이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이 길이를 어떻게 잡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잘라버리면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 가게 크기가 뭐야?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직각이고, 그럼 여기 가게 크기는? 여기 X라고 치면 X랑 얘랑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더 쉽게. 평행하게 선거. 여기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엇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자, 이제. 여기가 4m야? 그러면은 여기는 아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게 여기는 직사각형의 높이가 될 거야. 다음 이 길이는 4가 되고 이 길이는 얘분의 얘가 코사인 얘거든. 4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길이가 양쪽이 대칭으로 길이가 같을 거고, 따라서 단면의 넓이는, 자 일단 사각형의 넓이 4 곱하기 4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더하기 삼각형 두 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의 길이 4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높이 4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요거 약분될 거고요. 각변 한들 해줘야 될 거고요. 요것의 최댓값 구하면 될것 같아. 이제 16 사인 올 사탄. 얘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 4, 4, 16이구나. 그럼 단면의 넓이의 최댓값이고 세타각은 2분의 파에서 파이 사이가 되고, 저거 하자 그냥 미분하자. 근데 이거 곱의 미분하기 싫으면, 혹시나 곱의 미분하기 싫으면 이걸로 바꿔서 해도 돼. 근데 그거보단 그냥 하는 게 나아. 미분하자. 아, 미분해서 안 사라질 텐데. 16 코사인 세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정리가 되는구나.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세타이기 때문에
32 사인 제곱의 세타. 아, 뭐야. 코사인으로 맞추, 에이씨. 코사인으로 맞춰야 되는데. 코사인으로 맞추자. 마이너스 32 코사인 제곱의 세타. 16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16이 되고. 왜 이거 하고 있죠? 미분했죠, 이거. S'이 여기서부터가 S'이죠. 자, 는 0의 방정식을 구해서 우리는 극값을 구할 거야. 극대값을 구할 거야. 됐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일까, 1일까? 일단은 사실은 여기서 힌트로 나와 있어요. 자,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둔각이 되면 코사인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맞고요. 얘는 탈락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저런 게 그렇게 나와 있자고 0부터 파이까지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타가 요거 요거일 때 각각의 세타 값을 각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 얘의 부호를 관찰을 해야 돼. 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지. 아, 물론 얘가 0이 돼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 이걸 그냥 갖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이거 세타 각 구해서 그냥 갖다 대입해버리면 얘는 0이 돼. 근데 걔보다 무한수만큼 작을 때클때얘 부호가 변화하는 걸 봐야 돼. 그럼 우리는 극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가, 자, 요거 구해보자. 세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서 그걸 풀이하고자 나는 하는 거야, 지금. 답을 구할 거는 이미 끝나고, 끝나가고 있거든. 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세타 값은 3분의 2파이죠. 그럼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거 0 되거든? 근데 3분의 2파이보다 약간 작았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3분의 2파이보다 약간 작으면 얘 음수야. 얘 양수야. 얘 뭐지? 양수가 돼버리지. 근데 빼버리지. 여기서 보자. 요거에선 부호가 막 코사인에서 바뀌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3분의 2파이보다 약간 작을 때. 그럼 3분의 2파이보다 약간 작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약간 크거든? 코사인을 생각을 하면 3분의 2파이보다 약간 작으면 약간 값이 0에 가까워지거든? 좀더 커지거든? 그러면 누구겠니?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까? 그럼 그런 거 집어넣어 봐. 3분의 1 집어넣어 봐. 마이너스 3분의 1. 9분의 32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6이죠. 플러스 16이죠. 뭐예요? 양수예요, 양수. 그런 식으로 니네들이 대체해서 봐야 돼. 그럼 3분의 2파이보다 커지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고 쳐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뭐지? 음수가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야. 3분의 2파이를 지나가면 도함수가 음수로 바뀐다고. 아, 그러면은 3분의 2파이에서 얘는 극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3분의 2파이에서 얘는 극대값을 갖겠구나. 정답은 뭐야?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그게 정답이야, 그냥. 정답은 16. 만약에, 근데, 난이도 높은 문제들 보면은, 이거 3분의 1 뭐, 요딴 식으로 나와 있어. 특수각 못 구하게끔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코사인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뭐, 요런 거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사인은 어떻게 집어넣어요? 니네들 할줄 알잖아. 삼각형 만들어서. 그치?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야. 원래 3분의 2파이 안 구해도 되는 거죠. 사인 3분의 2파이. 16.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냥 집어넣어버리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거 2분의 루트 3이야. 8루트 3.
뭐야? 아이씨, 4루트 3이냐? 12루트 3. 정답 5번이요. 자, 그림에서 OPQ 여기는 4분원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고 선분 AB는 AB 요 길이가 반지름 OP에 평행하며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다. AOB가 세타라고 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거는 솔직히 구할 줄 아는데 네가 변의 길이를 내가 볼땐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못 잡는 것 같은데 삼각함수로 못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길이 1이지 영준아 AB 길이 얼마야? 얘기해 괜찮아 야 그래 너 말을 못하는 이유가 혹시 점점 국어적으로 퇴화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쪽팔려서 그런 거냐 난 내가 뭐라고 할까봐 틀릴까봐 걱정되는 거냐? 뭐냐? 옛날엔 틀릴까봐요도 그냥 자신있게 얘기했잖아. 정사각형이니까 요거 사각형의 넓이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되잖아. 거기서 빼야 되겠지. 뭘 빼야 되겠어? 요거 빼야 될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어떻게, 요거를 어떻게 빼야 되겠어?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부채꼬리 넓이에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뽑아내면 되고 그럼 부채꼬리 넓이는 뭐야? 2분의 1 R 제곱에 세타 부채꼴 빼기 직각삼각형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코사인 세타고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지금 이 부분의 넓이라고. 그럼 정사각형에서 얘를 빼면 될 거고, 그지? 그래서 2분의 세타. 빼기 빼기 더하기가 되죠? 2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의 세타. 이게 S 세타고. 얘가 최대가 되도록. 역시나 마찬가지야. 뭐 해야 돼? 미분에서 극대값 구해야 돼. 그거는 해주지 않을게. 41번.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의 중심가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낸 뒤에 부채꼴로 원뿔을 만든, 그러니까 요걸로 원뿔을 만든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세타의 값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L은 R세타 그래서 10세타야 코의 길이가 자 그럼 걔로 우리가 부채꼴을 만들었다 깔때기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 길이는 그대로 10이 될 거고 얘의 둘레가 10세타가 되고 그럼 이 길이는 5가 되는 거지 그지? 아니지 2πr 미안 2πr이 10세타니까 뭐야? 파이분의 5세타가 되는 거네. 5가 아니라 파이분의 5세타가 될 거고. 그럼 부채꼴의 부피는 밑 넓이 2분의 1 파이분의 5세타의 제곱 곱하기 높이 그럼 높이를 해야 되고
당연히 피타고라스 써야 되지. 곱하기 3분의 1. 됐어, 이제 하자. 이거 세타 상수예요? 아, 세타가 아니라 이거 파이, 이거 상수예요, 상수. 뭘좀 정리해줄 거 없냐? 정리해줄 게 없냐, 이거. 25. 정리할 게 없네. 그냥 하자. 이게 부피예요. 미분합시다.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지. 1이 아니라 갖고 나와서 미분해야 되는 거지. 저거 미분할 걸 그랬다. 치환해서 볼걸 그랬다. 그냥 하자. 전체 25. 세타는 0이 아니지? 세타 제곱 양변에 곱하고 양변에 6 곱하자. 서진이 들고 안 풀었어? 풀었어? 아, 이거 세타 남았지? 여기 세타 있고, 세타 제곱이 남네. 양변을 루트 2고 곱하죠. 얘랑 얘랑 똑같이.
25 곱하기 8. 2번. 계산이 더러운데 나오지. 그 킬러 문제도 풀 때도 그래.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야, 이거 맞냐? 하나씩이 한 줄, 두줄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야, 이게 맞냐? 그랬더니 옆에서 희서가 답지를 찾아봐. 선생님, 답지랑 똑같아요. 아이씨, 진짜. 미적분은 그래. 어쩔 수 없어. 할게. 반지름이 1인 9에 외접하는 원뿔의 부피의 최소값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오케이, 마리. 어디를 세타로 둘지를 안 줬잖아, 그치? 여기를 세타라고 잡자. 원래 여기를 세타로 잡아야 되고, 여기 세타로 잡자, 그냥. 그러면 나머지는 뭐? 이 길이가 1이니까.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탄젠트 세타분의 1이거든? 이 길이는? 그러니까 여기 밑면의 반지름이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고. 다음. 세타. 여기는? 여기가 2세타니까, 그치? 아니다. 여기가 2세타, 이거 요걸로 그냥 한 방에 잡아버리자. 여기가 2세타니까, 이 높이를 H라고 잡으면, 뭐야? 탄젠트 세타분의 1분의 H가 탄젠트 2세타거든? 그지? 그럼 H는 이렇게 돼, 높이가. 그러면 부피는 민넓이
파이 알 제곱 3분의 1 높이 식은 세우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어떻게 미분할까가 관건이겠구나. 탄젠트 2세타는 백악공식. 어떻게 돼? 기억 안 나? 얘 탄젠트 세타 나오니까 이거 약분 되겠지? 뭐 2는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자.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대가 될 거야.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자고. 얘 극소값을 구할 거야. 얘 극소값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극대값이 될 거야. 탄젠트 세타 미분하면 뭐냐? 그치? 근데 세타 범위가, 지금 세타의 범위가 0부터 0보단 커야 되고, 2분의 파이보단 작아야 되거든? 그 범위에서 얘는 0이 되지 않아. 얘는 0이 되지 않아. 그럼 얘가 0이 돼.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일 때. 그치? 그럼 탄젠트 세타에다 2분의 1 집어넣어.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1-4분의 1, 4분의 3. 왜 답이 없어? 아이씨. 어? 아, 이거 탄젠트 제곱이구나. 탄젠트 제곱이 2분의 1일 때지? 그러면? 3분의 8파이. 5번. 그러니까
극소가 되는 세타 정역에 대하여 구한 것도 아니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y는 t 세제곱 ln x-t가 곡선 y는 아우 이게 짜증나 e의 x-a제곱과 오직 한 점에서만 하도록. 내가 맨날 얘기했던 접근은 그냥 수트랑 똑같아. 야, 부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만 하도록. 그런데 얘 t가 그냥 어떤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ln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거 t 변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t는 변수인 거 맞아. t가 뭐냐에 따라서 뭐 그런 거긴 한데. 그 얘는 뭐야? 얘 이렇게 생겼지. 근데 둘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라니까 뭐 어떻게 하란 얘기야? 접하란 얘기잖아. 그걸 파악을 일단은 해야 돼. t 값이 변하면은 얘네 둘이 그러면 한 점에서 교차할 수 있느냐? 아니, 교차할 수가 없다니까? t값이 변하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여? 그냥 이거 개수가 바뀌니까 뭐 이게 거듭제곱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냥 얘가 기울어진 정도만 바뀌고 이렇게 이 t가 변하면 얘가 움직이는 하는데 미안 이거구나 로그니까 요거는 변함이 없어 그대로야 얘도 마찬가지야 뭐야 이거 a값이 변하면 어떻게 돼? a값이 변하면 그냥 원래 지수함수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럼 둘이 어떻게 돼야 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접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 선생님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곡선이 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공통접선을 갖는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 그럼 공통접선이어야 되는 거야.
접근은 그런 거. 그러면은 공통 접선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자, 다시 한번 그때 수투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자. 이렇게 F 함수랑 G 함수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요 점을 M이라고 잡으면 첫 번째 FM은 GM이다. 패드립 아니야? GM이다. 그러면은 F 프라임 M은 G 프라임 M이다. 그러니까 요거 연립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그거야 똑같아. 뭐야? 그 접점을 접점 X는 M이라고 잡자고. 그럼 뭐가? 이한테 X에다가 M 대입한 것과 이한테 X좌표에다가 M 대입한 것이 같다. 그때 뭐 이게 모든 양의 실수 TDI야. 항상 그렇다라는 얘기냐? 아니, A의 값을 FT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T가 이런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T가 1일 때에 그때 A가 갖는 값이 있겠지. A가 무슨 값이어야지만 둘이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T가 2일 때 말이 안 나와. A가 무슨 값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이씨. 야, 미분해. 뭐 미분해야 되는 거야? X에 관하여 미분해서 갖다 대입해야 될거 아니야. 미분하자고. T세제곱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X에 관한 ln이라니까. 로그 함수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X-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그냥 계수야, 계수. ln 앞에 붙어 있는 계수라고 그냥. 예. 미분해야죠. 뭐야? 그냥 이렇게 되네. 미분해봤자. 그치? 거기다가 m 대입하라고. 그러면 둘이 연립해야 되는 거고, 얘랑 얘랑 등치시키면 되는 거겠지. 등치돼 있잖아 지금 식이. 그러니까 뭐 그냥 갖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양의 실수 t라고 생각 약분시켜도 괜찮습니다. 뭐야? 에이를 남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었지, 내가?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에프티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건데. A를 T에 관한 함수로,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거든? 잠깐만, 이렇게 두지 말고. 애물 모르잖아. 이거 그냥 정리한 거거든? 양변에다가 요거 요거 양변에 LN 씌워서 그냥 정리한 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정리한 거야. A에 관하여. A는 꼴로. 그 실수 A의 값을 FT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FT가 되는 거죠. 그 M과 T하고의 관계식을 뽑아서 속어 처리해야 되거든? T에 관하여 미분을 일단 한번 해보자. 그 M 함부로 지우면 안 되는데. 관계식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여기서 보자. 여기서 M-T가, 자, 우리가 Y는 ln(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둘의 교점이 뭔가가 있어. 그치? 그러한 여기에 좌표를 알파라고 두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m-t는 어떠한 알파라고 하는 상수가 되는 거야. 상수. 그럼 여기서 보자. 얘는 마이너스 ln t의 세제곱. 그러니까 t가 변하면 a 값이 변하는 거 맞아. 근데 t가 변하면 m 값도 변하거든. t와 m은 무관하지 않아. 다시 얘기할게. t 값이 변하면 m 값도 변해. 근데 m-t 값은 변하지 않는 어떠한 상수가 돼. 왜? 얘와 얘의 요 등식을 만지시켜야 되는 m과 t하고의 관계거든? 근데 걔는 ln x랑 y는 x분의 1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아.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값이 있는 값이야. 이거 원래 상수로 뭔가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구할 수는 없어. 컴퓨터로 치면 이거 무리수로 뭔가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러한 알파라고 하는 값이 되는 상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t가 변하면 m값도 변해서 어차피 요 값은 어떠한 알파라고 하는 일정한 상수값이 된다란 얘기야. 다음. 그럼 플러스 m은 대신에 뭐겠니? 그 상수에서 t만큼 더한 값인 거거든. m은 그래서 알파 플러스 t라고 이렇게 두면 돼. 이게 바로 ft가 되는 거야. 그럼 f'의 t는 얘는 뭐겠니? 달라가지. 상수니까 미분하면 얘 달라가지. 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t분의 3은 1이니까 t가 뭐야? 3일 때야. 아 뭐야? 아 최댓값 그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f'의 3분의 1 구하라 그랬구나. 그럼 뭐야?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나오는데? 정답 마이너스 8이니? 64니 정답? 맞네. 정답 64네.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가 0보다 클때 f
차라리 그럼 fx-gx라고 하는 함수를 hx라고 만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만 친 것뿐이지 결국엔 다 f-g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 자, 그럼 문제를 바꿔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x가 0보다 클때 h'x는 증가야.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h'x는 0보다 작아. 지금 무슨 얘기야? 감소하고 있어. 그런데 얘 봐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를 가지고 빼서 만든 거거든? 그럼 얘 또한 뭐야? 모든 실수에 대한 미분 가능한 놈이야. 미분 가능한 놈이라. 근데 생각을 해봐봐.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다가 0보다 클때 증가해야 돼. 그러면 0에서는 뭐겠어? 0이겠지. 그 값을 가져야 되겠지. 그리고 그 값이 뭐래? h0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함수 값을 갖는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방정식 fx는 gx. 이거 뭐야? gx 좌변으로 넘겨. 그럼 fx-gx니까 걔는 누구야? hx고. 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를 각각 구할 때,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값을. 그럼 봐봐. 최소 개수 0개, 최대 개수 2개. 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마이너스 2를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이 전에 계속 감소함수지. 어떻게 감소할 수 있어? 이렇게 감소할 수 있잖아. 교정 안낼수 있다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 증가야. 그럼 이렇게 증가하면 되냐. 점근선임이 되는 거거든, 얘가. 되지? 그러니까 0개. 그러니까 누가? hx가. h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최소 개수 0개라고. 지금 hx가 이렇게 생기면 되거든. 최대 개수는. 그냥 얘가 여기서 뭐야? 그냥 와서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 지나가면 되잖아. 두 개. 근데 선생님, 왜더 나올 수는 없나요? 더 나올 수 없지. 왜? 계속 증가하거든? 그럼 x축하고 딱 만났어. 그럼 만나고 나서는 지나가야지. 어쩔 수 없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지? 감소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고 끝인 거지. 정답 1번. 너희 이거 다 저기 수트에서 함수만 바뀌지 똑같은 문제 있었는데 LNX 그래프를 봐. 2분의 1에서 무슨 값을 가져? 2분의 1 집어넣으면 LN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 그치? 얘는 2.71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야. 얘가 더 아래에 있는 거 맞지? 다음, 2제곱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2라고 하는 값을 나와. 아, 엄청 멀리 있네. 얘 LNX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 범위에서만 이렇게 생기라는 거지, 그지? 등호 둘다 있지? 됐지? 근데 알파 x 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알파 x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돼?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요 범위에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정의역의 범위에서 얘가 저렇게 단편적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치? 일부분 파트만 그려지게 되는데, 제가 y는 알파 x라고 하는 원점 지나가는 직선과 y는 베타 x라고 하는 원점 지나가는 직선 사이에 껴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어?
껴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파 있으면 어떻게 생기면 돼?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돼. 그런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최소가 되고 싶으면 알파는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면 돼? 이렇게 지나가면 돼. 맞지?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어야 돼? 베타는 얘보다 위로 지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 그럼 베타는 작아야 되지. 그래서 베타는 여기 지나가는가, 여기서 접하는가는 모르겠어. 그거는 조사해 봐야 돼. 알겠니? 여기는 노란색은 알파는 여기 지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베타는 여기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얘가 흰색, 얘, LN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얘가 접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해봐야 된다고. 알파 구하자. Y는 알파 X가 어디 점을 지나가?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 돼. 그치? 알파는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다음.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 지나갈 때 라고 일단 한번 쳐보자. 요 점의 좌표는 2의 제곱 콤마 2거든. 자, y는 베타 x가 거길 지나간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모르니까 그걸 조사를 해봐야 돼.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ln에다가, 근데 이거 내가 외우라고 그랬잖아. lnx에다가 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럼 외부의 점에, 원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기울기 얼마짜리 나온다고 그랬지? 2분의 1짜리 나온다고 그랬어. 여기서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야. 그럼 얘 기울기, 얘는? 어때? 얘가 더 커? 2분의 1짜리가 더 커? 2분의 1이 더 커. 그리고 참고로 얘는 어디서 접하는 거냐? 원점에서 긋잖아. 원점에서 긋으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E라고 하는 지점에서 얘가 접하고 지나가. 그리고 기울기가 2분의 1이 돼. 요 지점, 어떤 점? 2의 제곱 콤마 2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지나가서 있거든. 그러니까 베타는 기울기가 원점에서 y는 베타 x라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아무리 내려가도 땅 하고 접해. 그래야지만 모든 실수에, 뭐,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x부에서 베타 x가 더 크거나 같은 게 만족이 되니까. 이해 갔니? 그럼 따라서 베타는 뭐야? 2분의 1. 이게 아니라 2분의 1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접하니까. 요 점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점 지나게 되면 2의 제곱분의 2가 된다고. 요렇게 그어져서.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네. 뭐를 나눠서? 뭐가 x분의 ln x야? x로 나눠서 해도 돼. 아, 전체 x로 나눠버려서 x가 양수니까 x로 나눌 수 있고. x로 나눠서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x분의 ln x 크거나 같다. 베타. 그래서 x분의 ln x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한 거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극대값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돼.
34번. 그 평면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좌표가 두 개가 나와야 되고, 그럼 속도를 나타내더라도 두 개가 나는 거야. dx dt, dy dt에서 x좌표 방향으로의 속도와 y좌표 방향으로의 속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 쪽으로 10m per sec의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영준이 쪽이라고 했으니까 방향이 이렇게 있는 거기는 한데, 우리가 평면에서 방향을 얘기할 때는 지금 내가 1차원적으로 얘기한 거야. 여기서 너 방향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방향이란 거 하는 것들은 항상 기준이 필요해. 어디 어디를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 항상 그리고 그 기준은 원점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좌표는 이렇게 해서 위치는 나타나, 위치 벡터는 기하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X좌표와 Y좌표 이렇게 좌표점이 두 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평면에서는 항상. 그래서 그걸 2차원이라 그래. 그러면 그 방향의 속도도 역시나 두 가지가 이렇게 필요한 거고. 속력이잖아. 속력의 최소값. 속력은 뭐라고 그랬어? 절대값 속도라고 그랬지. 아니, 사실 절대값 속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정확하게는 속도의 크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야. 속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의 크기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절대값 속도라고 속력이라는 걸왜 절대값 속도라고 배웠어요? 그게 1차원에서는 그게 맞는 거거든. 그냥 절대값 씌우면 그게 그냥 속력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이게 평면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속력은 속도의 크기거든? 근데 그걸 그냥 절대값 씌운다고 해서 속력이 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표현은 이렇게 그대로 두지만 속력을 구할 때는 결국엔 크기를 구하는 거. 뭐야? 루트 안에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 있지. 그렇게 해서 더한다. 그렇게 되는 거야. 하자. 자, 그러면 속력의 최소값은 속력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제 얘 제곱, 그치? 얘는 뭐로 하는 게 낫겠니? 1-2 사인 제곱? 그래서 더하기 1이니까 제곱 그래도 되겠네. 얘는 보니까 2 코사인 제곱이랑 똑같네. 자, 안에 들어가는 식을 우리가 FT라고 하자. 근데 루트라고 하는 놈은 1대1 대응으로 증가 함수야. 즉, 루트 안이 최소가 되면 얘 전체는 최소가 돼. 그래서 루트 안에 최소값을 구해버리면 돼. 그래서 그걸 대입해주면 돼. 얘 코사인이니까 얘도 코사인으로 맞춰주자. 얘는 뭐죠? 코사인 제곱분의 1이야. 아씨, 더럽긴 하겠다.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거 0과 1 사이의 양수잖아. 야, 이거 코시도 되겠는데? 등호 성립하려면 코사인 제곱이 잠깐만. 산술기 해도 되고. 야, 이거 산술기야 된다, 이거. 코시도 되고 산술기야 돼. 미분해야지 뭐. 야, 근데 단원이 그러니까 미분해서 하자. 아, 근데 푸는 거 너무 짜증난다. 야, 그냥 하자. 그냥 코시하자. 두 배 루트의 둘의 곱. 4. 정답 루트 4. 2. 3번이 정답이야. 근데 잠깐. 얘를 산술기할 쓸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t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이 1이잖아. 그치? 왜? 얘, 최대값 1이잖아. 왜? 코사인 0이 1이니까. 0과 1 사이잖아. 얘도 0과 1, 얘는 뭐야? 더큰거 가질 수 있네? 근데 아무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산술기하가 성립할 수 있는 등호 성립 조건이 더한 그두 놈이 둘이 같을 때거든? 그래서 둘이 같을 때에 코사인 값을 보면은 코사인 값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와. 그래서 충분히 얘도 얘도 가질 수 있는 값이야. 알겠지? 그래서 산술기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루트 4가 정답이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해서 극값 구해야 돼. 극소값 구해야 되는 거야. 함수 fx는 x제곱 곱하기 2의 ax제곱인데 부등식에 fx가 t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봐. 이걸 알아야 돼. 자, 지금 A가 음수인 게 또 포인트고요. 0,0 지나가. 미분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엑스 곱하기 2의 AX에 그래서 0이랑 마이너스 A분의 2. 마이너스 A분의 2는 양수야. 이렇게 생겼어. x 무한대로 보내면 얘 0에 가까워지지.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a가 음수거든.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fx가 양수인 t 어떤 t에 대하여 fx가 t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예를 들어 y는 t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저것을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 어디야? 여기가 GT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니? 에다 GT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T가 되지. 근데 뭔가 좀 웃기지 않니? 뭐가 보이지 않아? 뭐 우리 배웠던 거뭐 비슷하지 않아? T 집어넣었더니 T 나오잖아. 여기 GT라고 하자 그랬어. F의 역함수가 바로 G가 된다. 다음, GT가 T는 2의 제곱 분의 16에서 불연속할 때, 아하, 여기 봐봐. T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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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 T가 갑자기 여기서 더 커지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T보다 크거나 같은 X좌표들은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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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네들이 전부 다 X좌표야. 뭐가 되는? fx부가 t보다 크거나 같게끔 되는 그런 x좌표들이 여기야 전부 다 그치?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놈 누구? 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t가 점점점 커지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따라 올라오다 그치? 여기겠지. 그러다 t가 얘보다 더 커지면 여기로 바뀌어 버리지. 됐니? 이해가 가?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여기가 바로, 극대값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2의 제곱분의 16이 된다는 얘기지. 요거까지 갈 필요가 없었네? 뭐가? F에, 뭐가? 마이너스 A분의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 값이 뭐가 된다? 2제곱분의 16이 된다. 끝. 집어넣어. A 찾아. 이걸 캐치해야 되는 거였어. 68번. 네. 요거니? 1등까지 다 손댔는데 진짜로 이것밖에 질문이 없는 거야, 너? 코드를 안 해놓고서 뭘. 이거 못하고 534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지.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직선 도로 위를 30m per sec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돌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의 정면을 통과하고 2초가 지난 후에 관찰자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구하라. 내가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러니까 2초 후에 X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보라는 얘기야. X축 방향으로. 됐어? 그러면 얘는 어딜 원점으로 잡을까?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야 되고,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야 되고, 상관은 없어. 200m. 아. 뭐야? 관찰자로부터, 아.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이렇게 뭐, 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구하래. 그럼 얘가 원점이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 자동차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지? 좌표는 30t, Y좌표는 200. 그러면 근데 이거를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아, 이 길이에 대한 dy dt를, 아, 이 길이에 대한 거다. 이 길이가 l이고 dl dt를 구하라는 얘기야. dl dt, 이 길이. 관찰자로부터의 거리가 이거잖아, 그치? 그지? 그러면 얘가, 보자. 이 길이는 뭐가 될까? 30t가 되지. 그치? 그러면 L은, 루트에, 4만 더하기 900t 제곱이 되고, DLDT는, 이렇게 되겠네. 뭘 구하라 그랬지? 2일 때. 2초. 2초. 49, 36. 그치? 436은 소이수분해 한번 해보자. 뭐야? 답 이렇게 더럽게 나온 거 맞니? 109분의 90 루트 109 맞아? 뭐가 근데 답이 15야? 진도 나갑시다. 여러 가지 하면 돼. 적분이야, 벌써? 우리 도함수 활용이 벌써 끝났다고? 별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분의 x-1이래. 이 곡선이 1, 0을 지날 때, 자, 그러니까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저거라고 그랬으니까 f'의 x가 x분의 x-1이라는 뜻이고, 이 곡선이 점 1, 0을 지나갈 때
그럼 얘가 1,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지. 부정 적분해 보자. 됐니? 얘가 어딜 지나간대? 1,0. 씨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씨가 마이너스 1이니까 fx 구했고 f2는 2 마이너스 ln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정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얘라고 하는 뜻은 결국엔 우리가 다함수에서 똑같이 했었어. f'의 x가 얘라는 뜻이고. 그치? 그래서 f'x가 얘니까 우리는 적분해서 적분 상수를 구하고 함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헷갈리는데 다 했던 거라.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거? fx에 한 부정 적분 라지 fx니까 이거 양변 미분해서 양변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좌변 미분하면 fx가 되고 우변 미분하면 뭐 이렇게 되고 지워지고 그렇지? 그럼 f'의 x가 구해지고 적분해서 fx 다시 찾고 적분 상수 찾고 f1은 2니까 그리고 함수값 찾아주면 되겠지. 자, 결국엔 도함수 줬고요. 함수값 줬으니까 적분 상수 찾으라는 거고 요것만 적분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 뭐 이렇게 쉽지 이것도? 자, f'x 저런 식으로 두어져 있으면 적분하기 곤란해서 정리부터 해줘야 되고, 그래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얘를 적분해주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ln x 플러스 적분 상수 f1은 2, 0 플러스 c. 그래서 c는 0이라고 나오고 끝났죠?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근데 마이너스 1을 뭐야? 요거 절대값. 이거 적분하면 이거 절대값이죠? 이건 적분 어떻게 하면 될까? 치환. 치환 적분 아니야? 그냥 적분하면 나와? 변형해서 적분하라고? 하자. 사각함수로 나와 있을 때 치환 적분도 삼각 치환하는 거 있죠? 치환 적분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근데 얘는 그냥 치환 안 해도 되네. 보니까 fx는 인테그랄 분자가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약분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적분하면 x 마이너스 사인 x 됐지? F0은 0, 0, c. c가 1이래. 얘가 1이고, f의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식 정리하고 그냥 적분한 것밖에 없어. 보자.
얘는 뭐야? 무한 등비급수야. 공비가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1 마이너스 r. 아, 미안. r 마이너스 r분의 a. 맞지?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코사인 x지 분의 a가 되고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이 되고 됐지? 얘가 fx고 그럼 얘를 적분하려면 얘 어떻게 적분하냐? 이렇게 되네. 자, 적분하자. CSC 제곱은 적분하면 누구야? 얘는 마이너스 야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되는 거 맞아? 적분인데? 내가 헷갈리는데? 됐죠? 4분의 파이 집어넣으시고요. 코탄젠트 4분의 파이. 1. 코시컨트 4분의 파이. 루트 2. 씨는 2. 됐죠? 마이너스 코탄젠트 정답 4번. 뭐또 적분하란 얘기고. 방학 공식 기억나니? 얘 누구랑 똑같니? 2분의 이거 아니야? 또 시험 봐야 되나? 됐죠? F0은 0, 0, 1, C, 1, C는 2. F파이는
파이 0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C 2 정답 5번이 됩니다. 구간이 나눠져 있지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1에서는 2분 불가능 뭐 그런 거죠. 적분합시다. 각각 적분하셔야 되고요. 2x제곱 적분하면 2x제곱 적분 상수는 제각각 생기는 거고 ln 절대값 x c2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자, F1은 근데 연속함수라고 그랬거든? 연속함수라고 그랬어. F1은 1은 어디다 집어넣어? 어허, 연속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한테 1 집어넣었을 때랑 얘한테 1 집어넣었을 때랑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한테 1 집어넣으면은 걔랑 이한테 1 집어넣으면 이러한 관계식이고 또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F1은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C2고 그게 2래. C1은 2. 자,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2배의 2가 되고 됐죠? 나머지는 값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적분하자. 근데 얘는 봐봐. 2x 플러스 1이랑 x제곱 플러스 x-1의 5제곱이야. 5제곱이거든? 그럼 이거 그냥 적분 못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치환적분이라는 적분법을 하는. 그럼 치환적분은 치환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치환하면 적분 변수도 바꿔줘야 되고 또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너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누구를 치환해서 누구를 어떻게 없앨까야. 그거는 많이 하다 보면 체감되는 거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x-1을 t로 치환해야지. 왜? 얘를 미분하면은 얘가 나올 거다라는 걸 미리 눈치를 까고 치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하니까 2x 플러스 1,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했다? 그러면 t는 이렇게 갖다 적어놔야 되는 거야. t는 x에 관하여 미분된다라고만 표시만 해두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아도 괜찮다고. 2x 플러스 1 곱하기 dx는 dt하고 똑같다라고 보셔도 괜찮고. 그래서 얘랑 얘 대신에 누가 들어오지? dt가 대신하여 들어오고. 얘는 t. 그래서 5제곱 dt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적분하니까 6분의 1t 6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t가 x제곱 플러스 x-1의 6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되고 나중되면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선도 암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암산으로 바로 할수 있게끔까지 연습이 돼야 돼. 그러려면 너희들이 펜을 굴려가면서 연산을 죽어라 하는 수밖에 없어.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연습해야 되는 거야. 구구단 외우듯이 연습해야 되는 거야. 자, 0 집어넣으니까 6분의 1 플러스 C가 되는데 1을 했으니까 C는 6분의 5가 되고 F1은 1 집어넣으면 6분의 1 플러스 C여서 1.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그럼 중요한 점은 뭐냐? 치환할 때 미리 암산으로 미분을 통해서 누구를 없애줄 수가 있는가를 미리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보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곱하기 y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래. 어? 얘가 f 프라임 x라는 거지. 그러면 fx는 뭐다? 얘를
적분해야지 찾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누구를 치환해줘야 돼? 영준아? 그렇죠. 밑변이 어딨니? 도형이 아닌데. 1 플러스 x 제곱을 t로 치환하고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 대신에 dt가 들어오면 되고,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t분의 1 dt가 되고, 적분하면 ln 절대값 t 플러스 적분 상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ln 절대값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가 fx인데 함수값 뭐야? 원점을 지나는. 그래서 f의 0은 c, 0. c는 0. f2, ln5. 정답 4번이 정답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 적분을 어떻게 할까? 부분분수 연산하는 거야. 부분분수. 얘 빼기 얘. 이렇게 되고, 약분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즉, 얘는 얘랑 똑같아.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얘를 적분하면은, ln 절대값 x-2, 마이너스 ln 절대값 x 플러스 3, 플러스 적분 상수. 됐지? A는 마이너스 2, B는 3. 정답 1번,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거는 어떻게 할까? 영준아, 어떻게 할까? 해봐. 가분수니까 이거 진분수로 빼내고 그다음 그냥 적분하면 돼. 분자에는 상수만 남도록 해야지만 ln으로 이렇게 되겠지. 치환적분.
누구 출연할지 알지? 양변 미분하고 인테그랄 루트 t 2분의 1 d t 됐어? 지수로 바꿔서 하는 거지. 2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 됐지? F의 0은 C 0, F4는 3분의 1, 4의 2분의 3제곱, 3분의 8. 뭐야? 뭐야? 아이씨, 멍청이. T잖아, X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왜? 막혔는데 왜? 3분의 1 t의 2분의 3제곱. 뭔 소리야? 2분의 1 dt 들어왔잖아.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 되는 거 역수 앞에다 써줘야 될 거고. 총점 3분의 1 맞잖아. 야, 여기 과제였어, 저번 시간에? 근데 맞았다고, 너? 프의 0은 x가 0인 거니까 3분의 1, 3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c고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좀 정리해보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루트 3이네. C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F의 4는 4 갖다 집어넣으면 4, 4, 16, 4, 2, 8 플러스 3 2분의 3제곱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27 뭐야? 3의 3제곱 3의 2분의 9제곱 충도 5번. 너뭔 연산 이상하겠는데 답이 나온 거야?
21번. 어떻게 해야 돼? 사인 EX. 사인 EX는 이 사인 X 코사인 X. 누구를 치환해야 될까? 생각하라는 얘기야. 유영준. 누구를 치환해야 돼? 빨리 대답해. 응?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얘가 DT로 가고 X 깔끔하게 사라질 수가 있겠지. 인테그랄 1-T 제곱 곱하기 2T DT가 되고 2T-2T T 세제곱 적분하고 원로대로 되돌려 주고 사실 얘네들도 바꿔주면 되는 거지. 파이가 아니라 사인 파이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T에다가 사인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뭐, 그렇게 하긴, 또,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이게 FX고, F파이. 파이 집어넣으면 0 나오고, 0 나오고, C 나오는데 C가 0이네. F의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나와서 정답은 2번. 영준아, 얘는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생각하고 말해라. 힌트, 코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뭐라고? 크게 얘기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코사인 x dx가 dt로 치환될 거야. 크게 얘기해. 크게 안 들려 임마. 아, 답답해. 부분적분. 왜 부분적분이야? 서로 다른 종류의 두 함수가 곱해지고 있으니까. 근데 잠깐만. 이거 그냥 치환적분도 되네. 이거 위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치환적분하라고 나와 있냐? 부분적분이라고 나와 있냐? 치환적분. 이거 부분적분도 되고 치환적분도 되고 치환적분이 낫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떤 거는 삼각 뭐야? 삼각함수도 치환하는 것도 될 때도 있고 안 하고 그냥 될 때도 있고 ln으로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가 적분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좀더 쉬운 접근법이 있을 뿐인 거지. 어쨌든. 그럼 얘는 무엇을 치환하면 좋겠어? 영준아?
너 생각을 안 하냐? 야, 내가 칭할 때 뭐 생각하라 그랬어? DX, DT로 바뀌면서 없어질 거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 임마. 아이씨, 저게, 생각하고 말해. X의 세제곱을 T로 치환하면 3X제곱 DX가 DT고 X제곱 DX를 3분의 1DT로 하면서 얘랑 얘를 동시에 날려먹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야, 가르치는 입장에서 맥 빠지잖아. 그냥 상황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원래대로 되돌려주고. 뭐야? A는 3분의 1. B는 3. 끝. C는 뭐 구하라고도 안 돼있지. 그냥 적분만 하라는 거지 뭐. 유영준, 얘는 뭐를 T로 치환해? 루트 안에! 루트 안에 전부 다! 루트 안에 전부 다, 임마. 저이씨. 얘 뭐 치환할래? 맞아, x제곱 마이너스 1. 터프지만 풀어보자. 야, 우리 과제 지금 몇 번부터니? 더 나가도 되네. 봐. 얘 뭔지 아시죠? 이 f 프라임의 x가 4x2의 x제곱. f 프라임의 x가 2x. 영준아. 이젠 치환 안 하고 암산으로도 좀 되지 않을까? 영준? 적분, 그냥 한 방. 오케이. 적분한 거야. 뭐야? 왜 극한을 주고 앉았어, 얘? 그냥 F1은 2네, 그치?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한 함수일 테니까, 그치? 그냥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랑 같으니까 F1은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1 집어넣으니까 2 나와야 되니까 C는 0이네요? fx 찾았죠? 루트에 ln 3 주고 집어넣으세요. 야,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말하면은 멍청한 것 같지 않냐? 아, 물론 적분해서 이거 나오는 건 니네들 연습하라는 건데, 니네들 다 어떻게 풀어? 오른쪽 거 미분하지. 그게 더 빠르잖아. 맞아, 틀려. 맞지? 아닌데? 잠깐만. 2루트 x분의 1. 맞네. 1번 맞고. 갖고 나와서 미분. 맞고. 3번은 4 나오고. 사인 세제곱 x, 사인 갖고 나서 미분해서 코사인 x인데 마이너스가 왜 생겼어? 3번 틀렸네. 마이너스 때문에 틀린 거지. 차라리 얘를 풀자. f 프라임 x는 x분의 2 ln x. 잠깐만. 요거,
그럼 되겠네. 오. 1/x dx가 dt고, 얘는 2이고, 인테그랄 x분의 1 dx가 dt고, 얘는 t고, tdt, t제곱, ln x의 제곱, f1은 c는 마삼, 얘가 마삼, f(x)는 2ln x를 만족시키는 모든 x 값의 곱은 ln x의 제곱 마삼은 2ln x 넘기면 ln x의 제곱 마이너스 2 ln x 마이너스 3은 0, ln x 마이너스 3, ln x 플러스 1, ln x는 3 또는 마일, x는 2의 세제곱 또는 2분의 1, 2의 제곱. 정답 1번이 정답이죠. 르다 삼지. 지삼다로. 내가 로다 삼지로 가르쳤냐? 지삼다로로 가르쳤냐? 지삼다로. 합시다. 자. 얘를 적분해야 되는 거지. 됐지? 적분 먼저. 다음. 그대로 갖고 오면서 미분. 미분하면 얘가 미분되니까 1이 되니까. 다음. 얘는 플러스로 바꿔주고, 얘 적분하면 적분 상수. f의 0은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적분 상수는 0이니까 c는 2.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날라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C. 정답은 3번. 지삼다로. 누구를 적분해? 삼각함수를 적분해. 삼각함수를 적분하면은 안 건드린 x를 미분하니까 그때 이거 내가 그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 해줬지. 가르쳐 줬잖아.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기억 안 나니? 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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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sin x 뭐해? 적분 마이너스 코사인 x 기억하니? 기억 안 나지? 빠르게 연산하는 거. 봐. 그냥 한 방에 해보자. 자, 적분할론 코사인이지. 그럼 적분해 그냥. 마이너스 미분할론 x 미분 되겠지. 근데 미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적분도 같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미분과 적분을 동시에 해. 미분하고 적분해. 끝. 똑같지. 기억 안 나? F0은 1 플러스 C. C는 마이너스 2. F파이는 0 마일. 정답 1번. 단, 얘네는 하지 말라고. 얘네는 하지 말라고, 그거. 그럼 아까 거 다시 한 번만 해볼까? 요거 해보자. 얘 적분해야 되는 거거든? 이 문제?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저걸 했으니까. 얘가 F'이거든? 자, 부분 적분하자. 적분할 놈. 예, 적분하자. 그다음 무조건 마이너스 갖다 붙이고, 그다음 미분과 적분을 둘이 동시에 해. 미분하면 날라가고, 적분. 얘는 좀 짜증나는 형태였지. 얘는 싫은 놈이라고. 적분하자. 당연히 지수함수 적분하고 사인 x 그대로 마이너스 적분된 놈은 그대로 미분해야 되겠지? 적분 미분. 아이씨. 뿐만 해야지 뭐 하고 있니? 미분. 뭐야, 왜 지워져? 뭐냐? 아, 이거 플러스지? 그럼 여기도? 오케이.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붙여있다. 좌변으로 넘어가면서 영준 이해가니 이렇게 될 거고, 요 C도 2로 나눠봤자 그냥 그대로 C야. 대체 적분한 거고. 이게 라지 F지. 0 대입해서 C 찾고 2파이 집어넣어서 값 찾고. 야, 이거 유형 몇 번까지 있니? 12번까지 그냥 끝내자. 자, 외웠나? 영준아, LNX 적분하면 뭐지?
외우라고 그랬다. 얘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앞에 봐.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항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1 곱하기 ln x로 한 거야. 그럼 얘를 적분하면은 지, 삼, 다, 로. 로그 함수가 미분. 얘가 적분이지. 그러니까 얘를 적분해. 다음, 안 건드린 놈은 미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분의 x.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는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외우라고. ln x는 적분하면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그래서 fx는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얘는 치환하면서 만약에 여기가 x 제곱이 있으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땐 또, 거기서 또 생각을 하시고요. f의 0은요. c는 0. f의 2는. 정답 5번. 너? 나? 아. 여기가 정답 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동함수 f'(x)가 이럴 때 적분하자. 적분 상수.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 상수. 연속 함수를 했으니까 위에다가 1 넣었을 때, 아래다가 1 넣었을 때 같아야 되는 거고. 다음 f의 e 집어넣으면. 너 피파지 이씨. EA Sports. 나 언제 했었는지 아니? 피파가 97, 95였나? 나 중학생 때 했거든? 95, 97? 97이었던 것 같다. 95는 아닌 것 같다.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패스를, 롱패스를 딱 하잖아. 근데 그쪽에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 있었잖아. 그럼 이렇게 뭐야, 키보드에서 화살표를 공 움직이는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공이 휘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근데 옛날부터도 그거였어. EA. 아, 목소리가 안 좋아서. 얘가 2래. F에 E가 2랬으니까. C2는 2가 되죠. 얘가 2예요. C1은
마이너스 3. 그래서 C1은 마3이고 C2는 2가 되고 마이너스 6 구하라고 그랬고 마이너스 6 위에다 집어넣으니까 21 빼니까 15가 정답이어서 4번이 정답이네. 최대할 수 있는 만큼 해와. 유형까지는 무조건 해오는데 그 뒤로 서술형과 1등급은